한번 들으면 마치 외운 것처럼 곧잘 따라했습니다. 가요에서부터 노젓는 소리, 그리고 해녀의 노래까지. 그런 까닭에 우도의 이미자라고 불리었습니다. 아흔 가까운 나이가 되어 기억도 몸도 성한 곳이 없지만 희한하게도 젊은 시절 불렀던 소리는 줄줄 막힘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 누구가 노래 부르면은 옛날에 그 시절에는 노래책도 없고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노래 한번 부르면 그게 기억해서 자연적으로 머릿속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다 외웠습니다. 우도에서 태어나 한평생 우도에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서 특별히 배운 적은 없지만 해녀의 삶을 살다 보니 저절로 해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삼촌. 나는 1938년생 김춘산입니다. 13차례의 대수술을 겪다 보니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걷는 것도 예전의 기억도 하루하루 퇴색돼 간다는 김춘산 삼촌. 예전 힘센 장군이라 불리며 우도 바다를 넘나들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합니다. 우도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저 우도 바다하고 함께 살았어요. 삼촌의 어머니도 해녀셨다면서요? 해녀. 어머니 얘기 좀 해줍소. 어머니가 그 물질 가셨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물질 갔다가 저 경북 구룡포 삼정에서 돌아가셨어. 그때는 병원이 잘 없으니까 죽어서 보니까 이 갈비뼈에 고름이 찼더라. 그러니까 능망용으로 돌아가셨구나 그랬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 죽은 뒤 젖을 먹고 있더란다. 두설에 죽으니까, 두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삼촌 어머니도 막 물질 잘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물질 최고, 소소매서 최고. 1등. 1등 해내였구나. 우리 어머니 딸 사람 없어. 숨이 그렇게 길어서. 근데 난 어머니처럼 숨이 안 길어. 숨이 짧아. 그러면 삼촌은 물질을 누구한테 배우셨마시? 나는 할머니 신디 배웠지. 할머니 신디 물질을 배웠고 할머니 신디 해물을 치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물질을 배워서 돈 벌려 간 것은 17살에 부산서 1년 부산 가옥도서 1년 가옥도에서 가옥도 한산도 한산도에서 1년 매물도에서 1년 저 대머리서 1년 강안도에서 1년 육지청산서 1년, 전라도 육지청산. 청산도에? 1년. 소안도, 중화동, 토용. 통영. 대마도 갔다 오고. 일본 대마도 왔지? 응, 일본. 거기까지 갔다 왔어가? 응, 일본 대마도까지. 와. 많이 댕기지. 삼촌을 보고 사람들이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지. 왜 장군이라고 불렀냐면, 영 불주는데 영 가운데 돌이 있어서 세 사람은 그걸 자처도 못하는 거야. 못하길래 에이쿠스 해가지고 혼자 딱 자치니까 장군 한 게 그게 별로가 해. 야 육지에서 그 정도로 천하장사면 바당에서는 또 얼마나 잘했을 거예. 바당에서도 잘했지. 상군 쪽에서도 잘했지. 그 입으로 고랑은 몰라. 에이 고라줍서. 고라서 물어줘. 어느 만족이 잘한 거 못한 거. 깊은 바다에 15m. 와. 15m 들어가지. 와. 막 위험했던 순간은 어수가 물질할 때. 우선 고동 너무 욕심해서 많이 가장 올라올 때에는 숨이 차가지고 그거 다 나비동 올라올 때도 있어. 물에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죽는 거야. 삼촌이 해녀 회장도 33년이나 했다고 들었는데 33. 맛수가? 33년이지. 말이 33년이지. 33년이 그 아득한 세월이라. 그러니까. 천성은 어딜 가지 않나 봅니다. 뭐든 적극적이었던 김춘산 삼촌. 그런 성격 덕분에 노래 경연은 물론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한 바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노래가 줄줄. 넘치는 끼와 재주로 유명했습니다. 삼촌이 우도의 이미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삼촌 그 잘 부르시는 노래 중에서도 이어도 사나 그 노래는 해녀들이 어떨 때 불렀던 노래과 그건 노절 때만 부른 거죠. 그러면 그 노래를 삼촌은 물질하면서 배운 거 말씨 들은 거 물질로 가면서 노져주면서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한번 불러봐 주실 수 있을까? 어떤 한번 그 당시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가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요네를 지고 어디야 가나 진도야 바다 한글로 가자 이어사 요목 저목 울던 목가 사랑도에 좁은 목에 올라야 쳤던 요녀로 오나 이어사 이어라 쳐라 쳐라 베겨 이어라 자 이어라 차 경무이고 옛날 번호 여기 보면은 막 쳐라 쳐라 하는 거 보면 그때 막 이렇게 파도가 또 찰싹찰싹 치고 쳐라 쳐라면은 배가 여러 척에 갈 거 아니에요. 떨어져 떨어져 가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힘 있는 사람으로 딱 심어가지고 쳐라 쳐라 힘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 또 우리 그 우도 하면은 유명한 노래가 그 강관순 선생님이 만들었던 해녀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해녀 노래에 그 해녀 노래도 사절까지 부를 수 있는 게 또 삼촌이시라면 삼아주세요. 해녀 노래도 부르다가 부르던 사람들 다 죽어보니까 딱 끊어버려서 그렇지 없어져서 부른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15살에 언니들 부렸던 것이 그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는 사절이 제주도에서는 부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저 노래비 협정이니까 일본에 가서 그 노래를 좌가 온 거 보니까 사절이 있더라고. 사절도 기억 다 남수가 가사도? 그 사절은 이제 다 사절 다 외우고 있지. 다 외우고 있어. 다 부르고 있지. 그 배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 자치기간 설치해놓고 우리들이 피와 땀을 차치하도다 가엾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아니 삼촌 노래 듣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이거 막 슬픈 노래 너무 슬프다 예. 막 슬픈 해녀에 대해서는 아주 슬픈 노래 아주 슬픈 노래다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들어서 소리로 다 외운 거 맞지 가사를 소리로 다 해. 영 글방 외운 게 아니고 글방 협정이고 소리로 다 놈 부른 거 다 다 해야지. 나 이제 지금 한 500가지 노래를 불러도 다 들은 거 다 봐야지. 소시적 500여 개의 노래도 수심 15m의 바다도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나 봅니다. 장군이라는 별명도 옛말. 지금은 움직이는 것조차 버겁기만 합니다. 천진리 항에 입구에 있는 해녀상이 삼촌을 모델로 만든 거라면서 예. 막 우수와 나 거기서 장사에 가면이 오랑들 구경했다가니 막이 서일석 둘이석 막 절름해. 그러니까 해녀상 구경 절름해. 동산에 막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막 절름해. 난 그 할망이 여기 살아 있어요. 이 할망 땅콩 보는 할망이 그 할망이에요. 그것들도 알아듣지 못해 막. 막 줄줄이 사서 막 절래요. 나 절 잘 받았죠, 이게. 삼촌은 물질을 그러면 몇 살 때까지 하죠, 수가? 몇 살 때까지? 천춘은 82살까지. 아, 82살까지. 82살까지. 해집디가. 그러니까 수술을 여러 번 해니까 손발이 죽어요. 물에 가니까 손발이 죽은 못하더라고. 그긴 82살까지 하니까 딱 끝나버렸어.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여상해. 이게 바다 물을 보면 겁나죠. 겁나고. 딸들이 바다에 가지 못하게 해도 막 바다에만 가고 싶고 그러지만 이제는 일도 딸들이고 아들들이고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하게 이제 올려 하면 다 끈. 인생 중에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일까? 제일 보람 있는 건 아기들 자녀들 공부식이고 결혼식이면서 남편을 지금 혼자 버려가지고 그 인역대로 밭갈면서 농사지면서 물회질 하면서 그 아기들 저렇게 잘 자라니까 그게 제일 기쁘고. 젊은 시절의 짱짱한 소리는 아니지만 세월이 더해질수록 좋은 악기가 되듯 김춘산 삼촌의 소리 또한 더 깊어지고 구슬퍼졌습니다. 글보다 물질을 먼저 배운다는 우도 해녀들. 김춘산 삼촌이 헤쳐온 시간은 우도 해녀의 역사, 제주 해녀의 역사입니다. 강어 계시지. 바다에 들여서 파도가 들어오면 그 파도를 이기라고 이어도 쳐라 쳐라 하면서 그 파도를 이겨내는 것이 아주 강한 것이 제주도 여자. 좋기 70여 년은 모두 넘은 듯합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장옷과 폐학 쥐고 다녔던 구덕, 물질할 때 썼던 수경, 어느 것 하나 반질반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삼촌의 집은 그야말로 생활사를 보여주는 가정박물관. 예전 물길어 나르던 그 시대를 어제의 일마냥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이 동네가 물이 없어가지고 수두도 신하네. 저 행구수엔 한대강 모육도 하고 빨래도 하고 허벅으로 물도 지려다 먹고 정우다근에 벌려정 어머니 앞에 욕도 많이 듣고 그랬수다. 모든 것이 귀하던 시절에 태어나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 둘 모으다 보니 이제는 생활 문화유산이 되었다는 삼촌. 나는 1938년생입니다. 윤상순입니다. 집안 어느 곳 하나 묵은 데가 없습니다. 몇 년 전 허리 수술한 까닭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반질반질한 삼촌네 집. 좋지 않은 시절 만나 제대로 공부도 좋은 일자리도 가져보지 못했지만 열심히 제 몫을 다하며 꾸려온 인생입니다. 제주도가 이 벼농사가 힘든데 이 마을에선 옛날부터 벼농사를 지었다면서요? 강정하고 월평 지었다. 그래서 강정이 많이 짓고 월평은 땅도 좋고 부락도 좋으니까 조금 하고 이 저 묵은 저리 논정 글로 저랜 만땅논입니다. 아 그러면은 다른 그 마을의 사람들도 여기 와서 빌려서 농사도 지었구나. 빌려도 하고 하원 것든지 돈신사람은 이들랑 논상 하원강 여동네는 버디우다. 그러면 그때 소도 질릴 때나냐 소로 뭐 다 싣고 논가리 하고 경이나 속에. 그러면은 삼촌 어렸을 때는 곰밥은 귀하지 않게 많이 먹었겠다. 예. 논 버렸다고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걸 돈이 썰이나 돈이 많은 보슬보다는 돈이 많은 그거 찍어그네. 저 서귀포 여기 중문에 옛날에는 장어 썼다. 서귀포장에 차도 오시면 그런가 썰 맨 말 적으네 벌레. 우리 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제주도 물 귀해분한 어릴 때 제일 힘든 일이 먹고 하면 맨날 물 길러 가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지. 삼촌도 건강했을까? 우리 집에서 요디 솔밭 밭인가 솔밭 아래 이런 봉천소가 있어야 이디는 먹는 물 이용 그때도 세면했 우리 큰 분은 세면이 쉽다. 요디는 허벅으로 쫄쫄 나는데 이렇게 받쳐가지고 오고 굴루이 나는 물은 또 이 칸에서 넘어 씻고 기니스게 또 행구수 갈 때는 빨리 화장 가고 그냥 옛날은 큰일을 화장하면 잔치를 화장하면 물이 부주라 허벅에 그 집 잔치 허정하면 어떤 어디 강 사올 수도 없고
동네에서 다 그 물부지합니다. 허벅이 지르다 그니 항이 있지, 독. 항에? 예, 독에 막 부어줘. 괜히 두세기 잡으면 떡국물도 설랑 좀 먹고 밥도 좀 먹고 긴 살았어. 옛날 이거 한여라 이게 물이 귀해구나. 물이 제일 구워주게. 뗄감도 또 헐어 직접 다니셨대요. 이 해변 또 없어. 없으면 저 산에 가거네. 회당 떼서 그게 막 하원으로 막 들어가. 정오당시국 정오당시국. 정 2일 저일 허당 보면 학교 다닐 조를도 아이고 학교가 어디서부터 신데 알지도 못해요. 월평 마을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지 않은 아담한 바닷가 마을.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해녀들이 적지 않았던 마을입니다. 삼촌 또한 숨을 무렵 바깥 물질을 다니는 등 왕성하게 물질을 했습니다. 여기 바닷가 마을이니까 예전에 또 해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삼촌도 물질하셨수가? 아이 그게 뭐 한 15년이면 바닥에만 그냥 바닥에만 가고 져요. 이거 줄인 때 바닥에만 가고 져요. 그냥 바닥에 가 그냥 물질도 배우고 게 곧디서 쳐 버들도 많고 게 그렇게 막 어린 때나 여기 자박자박 한 열 서너 세월도 바닥에 들어댕기셨을 거라. 육지로 바깥 물질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몇 살 때 가셨수가? 21에. 21에 간에 물질회원에 방어진 저 양남인 한대간 오래 살았어요. 양남. 한 6년 된 게. 도박회원에 천추하고 도박이 주로 회원 그것이 일본들의 수출에서 매일 그때는 확 빛나서 우리도 매일 그 회원에 경헌에 벌어내 오란 바사스다마는. 그러면은 그 돈 모아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오신 거겠지? 예. 헌내 간에 매역 가영해내 그때 16만원 가져내야 그냥 그때 완 바사집대다게. 그러면 삼촌 물질 잘하셨으니까 계속 물질 하시지 무사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아, 저 물질 이도란에 하는데 우리가 하고 우리 집에서 장서해서 양 장서하고 허위가 나네. 아이들 난 크고 해가나 간에 뒷바라질 하자나 굴질 하질 못했대다게 45세 딱 끊어버려 못해요. 그러면 삼촌은 이제 그 해녀 삼촌들 입는 그 고무 옷을 입기 전에 세대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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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속고 따라지지야. 예. 소중기 그 소중이. 예. 그거 입고 저 거시기 물적 사명 해그네 광목으로 영 만들어그네 하고 아까 썼지 수건. 예. 그것뿐. 그난 막 울산은 물이 실려와. 이리가 물질량 나오면 그때 좀 젊고 어린아내 그걸 전대놨죠. 아유 물이 굉장히 실립니다. 삼촌 집에서 장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장사하셨나요? 담배 장사. 응? 담배. 담배. 네, 담배 팔고 쌀도 조금 팔고 석유도 조금 팔아나고 전방에 저기 저 조금 영식어 잡아 놓고 담배 주로. 팔았어요. 이제 담배도야 우리 처음 할 땐 저 서급해서 뭘로 시건가 그때도 옛날이 나냐 그 전매서서 차가워서 뭘로 영 시건가 그네 하면 강정 법한유랑 퍼두고 강정푸 월평퍼 지금 그 사람 오면 우리 집에는 정신을 먹은가 무식을 네. 주는 라면 그때도 라면 있어놨었다 그거 그냥 꼭 우리 집에 먹은가 하고 고맙냐 뭘로 시건댕입니다 우리 할 때야. 긴 쓰다게. 긴 세상 살아 속에 이 90보지. 시대를 잘못 만나 배우지 못했어도 아이들 공부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그것이 큰 보람이라는 윤상순 삼촌. 버리지 못해 간직해온 물건들을 보면 예전 힘들었던 일은 이제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삼촌, 그 오래전 물건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간직해둔 이유는 뭐, 마씨? 난 버리지 않아. 성격이 온 버리지 않아는 놈들은 아직 막 버려버려도 난 버리는 성질이 아니야. 우리 집에 뭐 옛날 그 보리홀 트는 거, 뭐 따비질 하는 거, 저
밭이 창고에 다 있었다 이제. 아까 삼촌 댁에 가서 제가 그 멋있는 장옷도 한번 입어보고 그랬는데 그 장옷은 어머니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옷이 내 역사에 대해서. 그것은 게 옛날에 그 누에 알아지 구가 누에 질르지 양 어머니가 누에를 많이 질러놨었다. 질리면 그 누에 꽃이 이렇게 실뽑아 그네게 맹지찬에게 물들여 옛날에 우리뿐이 아니고 부문에 다 경해서 예, 저 맹지 집에서 다 했으게 우리도 다 짜고 해놨었다. 그거 우리 어머님 반응질라치나 허름인 만들었죠. 이야, 예. 물안경은 어디강 마창 온 것과? 예. 어디강 마창 왔어? 대포 그런 거 만드는 사람 전화었다. 대포에? 예, 대포가 해변 아니까 거기도 점녀들 많아. 해녀도 많고 고기 잡는 사람도 많이 했었다. 그디서 만들었었다. 마추학. 오늘 삼촌이 주민등록상에는 38년생이신데 예, 예. 아흔이 넘으셨다고 실제로는. 아흔하나. 아흔하나. 아. 삼촌 살아오신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 갓수가? 고생은 생각해. 고생 많이 했을게. 아이고 고생 많이 했었다. 보람은 아이들 기자 지내 잘 큰 것이 보람이다. 별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난 없었다. 그래서 삼촌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물도 안 길어와도 되고 예. 얼마나 줄 수가? 아이고 게 아 집안에 화장실 있고 뭐 무슨 그냥 아 수도 막 털면 팡팡 털고 뭐 무슨 아이고 요새 삶은 뭐 참 잘 사는 거지. 손때 묻은 옛 물건들을 보면 삼촌이 살아온 일상의 풍경이 역사가 되어 되살아납니다. 버리지 않고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쓸고 보듬고 알뜰살뜰 챙겨왔던 윤상순 삼촌. 빚은 조금 바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쪽빛이 어여쁜 장옷처럼 삼촌의 삶은 오래되었지만 더 빛을 바랍니다. 아끼고 버리지 않냐고 잘 사는 게 좋은 제주도 여자입니다.